현재 청양 인구는 3만 2,300여 명. 1년 전보다 600명이 감소했습니다. 유입 인구는 줄고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자연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이제는 3만 명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. 김동곤 청양군수는 인구 감소 문제를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포괄복지로 돌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우선 아동과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보육시설, 가족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청년층에겐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. 또 고령자 복지주택과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설하는 등 세대별 맞춤 복지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 영유아에서 아동, 청소년, 학생층, 청년 일자리, 노인복지, 여성 및 장애인 복지 등 전 분야를 톱니바퀴처럼 연결해 누수 없는 복지 네트워크를 가시화하겠습니다.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를 푸드플랜 대도약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. 청양군 농업인구는 전체의 38%, 즉 간접적으로 농업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60%가 넘습니다. 김 군수는 올 하반기 대전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하고 대형 농산물 유통회사를 유치하는 등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해 농민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푸드플랜의 성공은 기획 생산체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. 친환경 농업 활성화 정책을 확대해 관련 소비시장 연간 매출 200억 원, 월 소득 150만 원을 보장받는 첫농가를 육성할 방침입니다. 이 밖에 폐광으로 남아있는 남양 구봉광산과 장평 중석광산을 관광 자원화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1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신원리 일반 산업단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헬로TV 뉴스 김담입니다.